안녕하세요. 잼TV 잼코치입니다. 오늘은 언더가 잘 안되는 분들, 언더가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더가 끝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 자강주처럼 언더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평상시에 언더 연습할 때 기둥에 밴드를 묶어서 저항을 줘서 운동하는 편입니다. 저렇게 운동하면 전진해 나가는 힘과 그 다음에 하체 근력이 강화돼서 일석이조의 훈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언더스텝 전진은 왼발 오른발, 후진은 오른발 두발 순서로 해줍니다. 스텝을 하실 땐 항상 뒤꿈치부터 닿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후진할 때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줍니다. 화면처럼 오른쪽으로 라켓을 열어주고 오른발을 딛는 타이밍에 스윙을 해주십니다. 스윙 요령은 첫 번째, 준비 그립에서 콕이 오는 방향으로 라켓을 열어줍니다. 반원을 그리면서 팔로우 스윙을 왼쪽 귀 옆으로 해줍니다. 팔을 앞으로 밀어주는 스윙보다는 앞으로 보내면서 높게 포물선을 그리는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켓면을 정면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주셔야 콕이 정면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치려면 라켓면만 대각선으로 바라보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윙은 항상 오른발 앞쪽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동작으로 왼발 나가면서 라켓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오른발을 디디면서 스윙하시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실제로 언더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윙이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콕이 날아가게 됩니다. 스윙이 오른쪽 귀 옆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이 오른쪽으로 아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이 왼쪽 어깨 옆으로 빠지는 경우는 공이 대각선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스윙 포물선이 작고 콕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높게는 공이 가지만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스매싱을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콕을 타고 하는 지점이 오른발 앞이 아니라 오른쪽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심을 실어주지 못해서 콕을 멀리 보내기 어렵습니다. 스텝을 앞꿈치로만 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뒤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른발이 앞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언더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지점에 다리와 라켓을 만들어 놓고 손목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크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더 연습 많이 하셔서 높고 길게 언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비가 편안해질 겁니다.
파이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TV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질투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